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라온 엄마입니다. 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라온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네. 지금 그려요? 시작! 라온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를 맞춰보는 거예요. 고르시면 되세요. 햄스터요. 왜 엄마를 햄스터였어요? 제가 햄스터를 집에서 키우는데요. 햄스터를 키우고 나서부터 동물하면 햄스터부터 생각났어요. 다람쥐요. 엄마가 왜 다람쥐예요? 귀엽고 몸이 부드러워요. 일단 머리가 일단 엄마를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화났을 때를 또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약간 잔소리할 때는 사자같이 무섭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희말이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했지.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어? 엄마 말 좀 잘 알아들으라고. 응? 엄마 말이 잘 알아들으면 엄마가 잘해주잖아. 어? 알겠어? 그리고 김수림 나도 아내 말 잘 들어. 알겠지? 혹시 그게 지금 정답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요거. 그냥 거북이 맞나요? 네. 엄마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때 좀 드림 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랑 약간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사자죠. 사자요? 네. 사자 보라고 지금 사자는 라온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너무 라온이 마음을 모르나 보다.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엄마가 라온이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1번 아빠. 2번 넓은 집. 3번 싱가포르에서 산 향수. 4번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5번 마이클 리. 집, 평수가 넓은 집을 좋아해요. 바이올린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 여유 있는 삶? 향수 같은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나온 20만원 향수. 마이클 리 정도 좋아해요, 마이클. 그 꽃길만 걸어요. 아빠.
아빠? 네. 그게 라온이가 행복하려면 1번을 골라야 하지 않을까. 네, 아빠가 맞습니다. 와. 라온이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아빠? 이거 맞췄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네. 엄마가 좀 옆에 있어줘서 다른 애들은 엄마가 맨날 회사 가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나 옆에 있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캥거루 같은데 네. 캥거루 중에서 또 또 네. 이렇게 캥거루가 세 개 그림이 있네요. 저희 엄마가 저를 잘 안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캥거루 그 주머니에 이렇게 캥거루 아기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가 캥거루처럼 잘 때 안아주거든요. 잘 때 안아줘서 그때 포근하잖아요. 그래서 캥거루를 그렸어요. 그 매일매일 캥거루 같아요. 제 옆에서 막 지켜주고 막 꾸며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그림과 이 그림. 오. 네. 거의 라온이가 이거. 왜요? 이 그림하고 다른 거는 조금 디테일이 있죠. 이런 걸 좀 표현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확실히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삼행시를 좋아해요. 아. 잠깐만요. 저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여기 삼행시 써있어. 여기 핑크퐁을 볼 때마다 크크크 웃기고 퐁퐁퐁 터집니다. 핑크퐁. 네. 그리고 자주 제 뱃속에 이렇게 옷을 들추고 엄마 뱃속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 이 말을 자주 해요. 네. 삼행시를 믿고 삼행시가 있는 캥거루로 네 라온이가 옆에 가서 직접 라온이 그림을 올려줬습니다. 진짜 몰랐어? 정말 몰랐지. 얘기 안 해줬잖아. 엄마가 아까 처음에 틀렸을 때 기분 어땠어? 틀렸을 때 너무 좋았어. 틀리면 네가 이기는 거라서. 아 그래? 네. 이거야, 니가. 엄마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거. 엄마 거였죠? 졌다. 잘 맞췄죠, 라온이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손톱이랑 이렇게 손가락을 그렸을 때, 발 그렸을 때 라온이가 이런 거, 이런 거를 안 그리지 않거든, 그치? 그냥 얘는 그렸는데. 하지만 토끼보다 라온이가 엄마한테 뱃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 자주 하잖아. 그치? 엄마 뱃속이 엄청 따뜻하고 좋아. 그래? 라온이가 이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건 좀 다르겠네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엄마를 좀 웃기게 표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심을 조금 느낀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랬어요. 라온아, 엄마가 맨날 자주 안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라온이가 엄마 이렇게 안았을 때 배에 기를 대고 있었을 때 따뜻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를 따뜻하게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매일매일 안아줄게. 엄마 매일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I love you. 좀 캥거루 같은 모습만 보여주시지 말고 다른 모습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캥거루 같은 동물 말고 호랑이 같은 동물도 좋고 사자 같은 동물도 좋고. 엄마 이제 화 좀 줄이시고 저랑 사이좋게 지내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